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입니다. 7월 중순이 되면 전국에 있는 해수욕장들이 속속 개장하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데요.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앞으로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개장 시간 외 밤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한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요일 해양레저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황해 중부 해수욕 지수입니다. 대부분 좋음과 보통이 떴는데요.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을왕리 해수욕장이 위치해 있는 곳은 오후에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나쁨이 떴는데요. 비바람이 불 때 해수욕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체온 유지도 힘들어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다 갈라짐도 선재도와 제부도는 강한 바람과 비 때문에 체험하기 좋지 않겠고요. 가신다면 비가 비교적 적게 내릴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세 곳을 추천드립니다. 화도는 바다 갈라짐 체험하기에 시간은 충분하겠지만요. 날씨가 좋지 않아 나쁨이 떴으니 다음을 기약해 보시죠. 남해안 서부에 위치한 우도에서는 바다 갈라짐 체험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곳 해상으로 기상청 풍랑 예비특보가 뜬 만큼 해양활동은 위험해 스킨스쿠버는 피해주셔야겠습니다. 남해안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해수욕 지수 좋지 않습니다. 바람 초속 1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파고도 대부분 1.5m 이상 높게 칠 것으로 예상돼 위험하겠습니다. 따라서 소매물도와 동섬에서 바다 갈라짐 체험하기 힘들겠고요. 스킨스쿠버는 미조도에서 보통이 나타나긴 했지만 물결이 높겠으니까요. 안전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동해 남부도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전 해수욕장에서 종일 매우 나쁨이 나타났는데요. 비가 내리는 날은 무리한 해수욕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산항과 월포 해수욕장에서는 스킨스쿠버 가능하겠는데요. 수온이 18도 내외로 다소 찰 수 있겠고요. 동해 중부에서도 스킨스쿠버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동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해수욕장에서 빨간 경고등이 켜졌는데요. 기상청에서 제주도 남부에 호우 예비특보를, 제주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해수욕 즐기기 어렵겠고요. 금요일 오전까지 제주도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바다 갈라짐은 물론 스킨스쿠버도 체험하기 힘들겠습니다.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였습니다.